장관님의 용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수괴죄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은 집단항명에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를 했다가 무죄로 두 명은 이 건을 풀어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특히 검찰단장 오늘 출석해서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데 선별적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사령관님. 네. 7월 30일 날 그날 그 안보실에서 장관 보고서 보내라 했는데 수사단장, 전수사단장이 거절했죠.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한 6시경에 사령관님이 수사단장한테 전해서 그럼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 안보실로 보내라는 지시를 사령관님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는 근무하는 아까도 했지만 안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 김대령이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해서 그거 보내주라고 제가 수사단장한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령관님은 전 수사단장한테 지시했다는 거네요? 문자 받고 지시했습니다. 문자로? 네. 뭐라고 문자가 왔습니까? 브리핑 자료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 수사단장한테 브리핑 이 자료를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다 그래서 그걸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첩 보류 지시는 최초 7월 31일 11시 56분에 장관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지시받았습니다. 뭐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언론 브리핑, 국회 설명, 이첩 관련된 부분과 모두 홀딩해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왜 홀딩하라는 배경 설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부사령관이 가서 장관님께 지시받고 와서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부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떳떳하지 않으니까 유선으로 전화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걸릴 수가 있죠. 뭘 빼고 뭘더 하라. 그러니까 부사령관 불려서 얘기하고 그거 한번 보고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 정확히 언제 전 수사단장한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 날 1차적으로 자체 회의 때 했고 최종 한 것은 8월 1일 16시 한 30분경에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8월 1일 날 전수사단장은 건의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국방부 시킨 대로 이렇게 은폐 축소하고 보류하고 하면은 건의하잖아요.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에 걸리고 또 유가족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님과 해병대를 위해서는 이첩해야 된다고 건의하잖아요. 건의 받으셨죠? 건의 받았습니다. 그때 단순히 이첩 보류라면 왜 건의했겠습니까? 거기에 축소, 은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했죠. 그때 뭐라고 지시했어요? 축소 은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장관님께서 부사령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것은 법리적인 검토는 전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하고 논의하라 해서 그 시간을 줬던 거고 그 법무관리관하고의 최종 그 의견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 수사단장이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미 최초에 장관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첩 지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은 충분히 추정된 과업으로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은 수사단장하고 법무관리관하고의 어떠한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줬던 거고 최종 결심은 그래서 8월 2일 16시 30분경에 제가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누구는 빼고 누군 더 하고 또는 혐의 사실은 엮고 빼고가 법리적인 검토잖아요. 보류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의 지시는 축소, 은폐, 보류 또는 누군 빼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건의를 하는 거고 지금 사령관도 그 당시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안 되면 이거 조사본부에 넘겨서 우리 발뺌합시다. 괜히 우리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느냐까지
전 수사단장하고 사령관은 의견일치를 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조사본부에 넘겨서 하겠다고 차관한테 건의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수사단장이 명확히 사령관도 개입을 하게 되면은 사령관도 뭐 권력 남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럼 할 수 없다라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냐? 그렇다면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국방 차관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의 직권 남용 이런 것은 오류를 뭐 며칠 연기하는 거야. 전 수사단장도 당연히 그렇죠. 그걸 왜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유가족이 오류 며칠 한다고 왜 거절,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거기에 수사 원래 8명에서 누군 빼고 누군 더하고 혐의사실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냥 하세요. 질의할 게 있으면 더 해보세요. 시간을 줘야 돼.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십시오. 그, 의원님께서. 아니, 사령관님, 장관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사령관님 설명해. 의원님, 저는 제가 7월 28일 결재일 때도 분명히 수사단의 여권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결재했던 것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 8월 1일 날 자체적으로 토의했을 때도 충분히 참모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에 어떤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가졌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군인한테는 명시된 과업이 있고 추정된 과업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명확하게 명시된 그 지시였고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이 논의하라 했던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이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의 의도를 전달해서 김병주 의원님은 추가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